이거 이 친구의 부모님이 이거 보시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너무 좋을 것 같다 진짜. 야 진짜 소름 돋는다 이거는.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스입니다. 무한입니다. 토니버스. 토니버스 없으면 진짜 만화 봤죠 만화. 어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동물 나오는 거. TV에 나오던 사람 중에 혹시 여러분의 어린 시절 멘토가 있나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야. 멘토는 없어. 어린 시절 신랑감은 많았어. 어,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한국에는 많은 아이들이 모으는 멘토가 있어요. 혹시 미스터 로저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오 완전 오. 초면 로저스? 일단 남자시거든. 당연한 거 아이가. 스티브 로저스 나래. 오늘은 미국에 가장 유명한 아이들의 멘토 가자. 오, 완전 옛날이다. 너무 흑백이네. 완전 찰리 채플린 영화 보는 기분인데. 되게 귀엽다. 장난감 같다. It's a beautiful day in this neighborhood. A beautiful day for a neighbor. Would you be mine? Would you be mine? It's a neighborly day. 어, 야, 이상형인데? 키가 엄청 크시네. 노래가 좋다, 근데. 아주 마음이 편해지는 노래입니다. 어, 이 노래 너무 좋아. 아, 그 키가 엄청 크시다. 약간 그 빅뱅 이론에. 어, 걔 닮은. 이 프로그램이 이제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후드라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총 30년 동안 진행했어요. 같이 국민 프로그램. 눈이 해가지고 나오. 캐네디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쇼 안에서 암살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걸 말을 해주는구나. 우리는 약간 안 해주는 편이 전혀 모르고 살았죠. 권선징악 이런 거만 알고 토끼가 이런 거 알고 캐네디가 이거 누가 알겠니? 눈이 아니 컬렀다.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영상 분위기요. 경민 이웃이야? 아 경찰관님이 오셨네. 보안관님? 어, 너무 친근하겠다. 발 좀 담글래? 아 빌려줄게 빌려줄게. Okay. Around the country, they didn't want black people to come and swim in their swimming pool. 아. 어머 진짜? 그치 너무 웃기지 이게. Today, trouble under a noon sun. Negroes and white rabbis marched to a segregated hotel with these results. Manager James Brock told them to get off his private property. 미친놈 왜 저래? 뭐 미친놈아봐. 뭘 뿌리는 거야? 화학용품? 헐 근데 이렇게 같이 그 시대에 그리고 69년인데 얼마 이게 센세이션을 했을까? 이것도 어른들을 위한 게 아니고 애기들을 위한 거면은 이야 이 참 기획력 너무 좋다. 이걸 근데 방송에서 그래 내 보내라 이렇게 한 것도 좀 대단한 것 같다. 에피소드 속에서 흑인 배우는 이제 어린이 TV 프로그램에서 최초로 고정 배우로 출연하게 된 케이스. 배우가 게이거든요. 미국의 방송 최초로 게이가 긍정적으로 나온 아 여기서 와 개쩔어. 근데 그게 애기들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했다는 게 좀 신기하다. 더더욱 신기하다. 맞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신 분이시네. 왜 모토라고 하는지 알겠어. 멘토가 될 만하시네. Mr. Rogers? Rogers! Hey, Jeff. 나 로저스 아저씨 집에 딱 놀러오는 그런 스토리고 나서 하겠다. 몸이 불편한 친구. Can you tell my friends what it is that made you need this wheelchair? Sure. 그냥 방송에서 가리는 거 없이 다 보여주는 거야. 어, 근데 막 음악 같은 거 안 깔고 그냥 가만히 들어주시네. When I was 4 years old. That was it's you I like. It's not the things you wear, but it's you. 약간 눈물 날 것 같다. 오 감동이다. 어 같이 부른다. 나 과한 감동. 아 진짜 감동적이다. 엄청 행복해하네. 왜 눈물 나지? 어 근데 좀 감동적이다. 아 너무 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따뜻해. 어, 너무 어 이거 이 친구의 부모님이 이거 보시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너무 좋을 것 같다 진짜. 가사도 너무 이쁘다.
근데 노래가 좋아서 그냥 다른 애들도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몰라도. 와, 이번 거 좀 감동적이네. 하는 것도 설명해?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내가 만약에 출연했으면 진짜 건강으로 갈 거야. 먼 이후에 미스터 로저스가 미국 텔레비전 명예의 전당에 허락되는 적이 있어요. 얘가 제프였어? 오, 어떡해. 오. Please welcome Jeffrey Erlinger. 아, 어떡해. 어, 펜시 체어도 약간 업그레이드 됐어. 아, 이렇게 다시 만났구나. 아, 오 마이 갓. 아, 오 마이 갓. 노년이 되었고 중년이 됐어. 어, 좀 소름 돋는다. 이거는 좀. 다 봤나 봐. 다 아나 봐. 오네. 어. It's an honor to be here tonight to be part of your proud moment. This proud moment. You know. 사실 이제 이분은 이 로저스 때문에 또 용기를 얻어서 잘 살아왔을 거 아니야. 어, 감동적이다 이거. 아, 과하게 너무. On behalf of millions of children and grown-ups, it is you that I like. 야, 진짜 소름 돋는다 이건. 뿌듯하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방송에 나올 때는 대부분 기부가 목적이거나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인식으로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불쌍하게만 여기진 않는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안 좋은 거를 엄청 강조를 하면서 보여줘요. 어릴 때부터 약간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장면을 보고 자랐다면 그런 인식보다는 그냥 함께 가는 사람이다. 네. 그냥 구성원이다. 좋은 취지네요. 이렇게 준비한 영상 다 봤어요. 어떤가요? 영화 같다. 그냥 장편 영화를 본 것 같아. 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줬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 기억을 갖고 잘할 수 있잖아. 좋은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 같다. 먹먹하네요, 일단. 아, 근데 앞에 것도 그런 의미긴 하네.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명예 전당에 있었던 분들도 다들 울고 있잖아요. 아마 그분들도 어릴 때부터 이제 미스터 로저스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같은 감정을 느껴서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와, 내가 벌써 그렇게 자랐나. 어린 시절을 다 함께한 사람이니까. 맞아, 맞아. 자주 프로그램 미스터 로저스 네이버 후드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오프닝을 마지막 느낌. 하잉! 지금까지 오스틴이었습니다. 로아였습니다. It's a beautiful day in this neighborhood, a beautiful day for a neighbor. Would you be mine? Could you be mine? Would you be mine? Would you?